샬롬,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레위기서 6장 8절로 30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본문은 번제, 소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1장에서 6장 또 7절까지 번제, 소제와 속죄제를 포함한 5대 제사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다시 번제, 소제, 속죄제의 규례에 대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심히 살펴보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앞선 6장 7절까지의 내용이 백성들이 행할 제사 규례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주로 제사장들을 위한 제사 지침, 곧 제사장들이 행할 제사 규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를 뒷받침해주는 문구들로 9절에 아론과 그의 자손들의 명령하여 이르라. 14절에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25절에 전반절을 보게 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개혁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혹시 이 강의 요약 큐티를 들으시는 개혁자가 계시면 이 말씀을 주의해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8절부터 13절까지는 제사장들이 주의하여 행하여야 할 번제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련하여 제사장들의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임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단위 불로 그 위까지 꺼지게 않게 할 것이요. 다시 12절 전반절입니다. 단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다시 13절입니다. 불은 끊이지 않고 단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제사장들의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임무는 바로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단의 불이 켜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제사가 계속해서 올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육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제사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멈춰서는 안 되죠. 공예배는 기본이고 틈만 나면은 15초마다 교육자들, 주의 종들은 이 강대상에서 기도의 향을 피워야 되고 찬양의 향을 피워야 되고 말씀의 향을 피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그게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는 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가 제사보다 낫고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 말씀으로 결국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다윗은 군대를 전쟁에 내보낼 때 항상 찬양대를 앞세워 내보냈습니다. 그 때문에 개혁자들은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를 또한 기본적인 바탕으로 이거를 기본적으로 해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본분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끊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위해 제사장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가 되어야만 그 일은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시대의 제사장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대는 만인 제사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제물이 되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성소나 지성소까지 아버지 보좌 앞에까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인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말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지만 왕같은 우리는 특권을 가진 제사장들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거룩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어두운 데서 왜
우리를 불러내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덕을 여러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나는 과거에 이렇게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불러내어서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는 간증이 적어도 한 번은 오늘 여러분 입술에서 증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우선적이며 중요한 책무가 뭐냐? 바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중요한 것은 끊어지지 않는 여러분 예배입니다. 곧 저희 삶이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 되게끔 삶을 제물로 드리는 참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우리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분명한 알곡과 가라지가 드러났습니다. 라이브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라이브 예배가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온라인 예배. 온라인 예배는 무교회주의자들이 드리는 예배가 오히려 여러분 온라인 예배예요. 무교회주의자들이 드리는 예배가. 우리는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감동시키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 현장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무교회주의자들이나 하는 짓이지. 그런데 그 온라인 예배에 순종을 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자신들은 편하게 배부르고 두드리고 있고 형도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게 예배입니까? 예배 아니죠. 예배 아닙니다. 무교회자주의자들이나 할 수 있는 짓 아니겠습니까? 당시 제사장들은 세마포를 입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구별된 옷을 입고 제사에 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 정체성에 맞게 우리가 육신의 일을 꾀하지 않고 예수님을 닮은 구별된 언행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 우리의 삶은 끊어지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참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지 않겠습니까? 이제 14절 23절은 소재에 관한 규례입니다. 특히 이 부분 중 14절부터 18절까지는 본문의 다른 달력과는 달리 일반 백성이 드리는 소제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후 19절에서 23절까지는 다른 본문처럼 제사장이 드리는 규례, 곧 제사장이 드리는 소제의 규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 소제의 고운 기름가루 한 움큼과 소장을 위해 유향을 다 취하여 기념물로 단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이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성경은 소제의 제물들을 기념물로 삼아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념물이란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기념하기 위한 물건이라는 의미로 오늘 본문에 의하면 기념의 대상, 곧 기억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뜻하는 히브리어 아바드와 샤하는 섬기다 엎드리라는 뜻입니다.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사용되는 단어들로 종들은 예배를 통해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무릎 꿇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림으로 나라는 존재는 철저히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드러나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마음과 정신이 예배 안에 녹아져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요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무릇 제사장의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일반 백성들이 드리는 소제물과는 달리 제사장이 드리는 소제물은 모두 태워야만 했습니다. 이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통해 결단해야 할 부분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입니다. 이 헌신을 한문으로 드릴 헌자 몸신자 즉 오늘날의 교역자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재의 재물이 모두 불태워지면 없어지므로 그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재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헌신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므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참 소재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24절로 30절까지는 속죄제 중 특히 속죄제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24절에서 29절까지는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속죄제물에 대한 내용이고 마지막 30절은 제사장이 먹을 수 없는 속죄제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25절에 보게 되면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희생은 지키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속죄제물을 가리키는 가장 특징적인 단어는 바로 거룩입니다. 구별. 속죄제물은 거룩하기 때문에 구별된 장소에서 잡아야 했고 그 구별된 곳에서 먹어야 했으며 피가 묻을 경우 거룩한 곳에서 그 옷을 빨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오늘날 우리 교역자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참 기가 막힌 교역자들이 참 많더라고요. 교역자들이 대리운전을 하러 다니고 있고 교역자들이 다단계 피라미드 사업을 하고 있고 교역자들이 중국집을 하고 있고 부동산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교역자는 죽어도 강대상에서 죽어야 되고 살아도 강대상에서 살아야 되고 먹어도 강대상에서 먹고 굶어도 강대상에서 굶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재단에 불을 꺼치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밤새도록 대리운전해서 피곤해가지고 수요 예배도 못 드리고 금요철도 못 드리고 새벽 기도도 못 드리고 주일날만 달랑 예배들이 교역자들이 장사나 하고 앉아있고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해? 저 사람들이 과연 교역자일까? 우리 한번 교역자 되신 여러분들을 한번 곰곰이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28절에 의하면 재물을 삶은 그 그릇은 깨뜨리거나 물로 깨끗이 닦아내야만 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거룩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레위기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인 거룩한 구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사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역자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부터 구별이 돼야죠. 이거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구별된 행동이 곧 거룩함의 시작이요 거룩함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당신의 보혈로 씻어주심으로써 택함받은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로 거룩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 우리 그리스도들이 가장 큰 사명은 거룩한 구별 곧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거룩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또 구별되신 하나님이심이 증거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깨어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평 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